간단하게 MSI 보드, 요즘 나오는 MSI 보드 메모리 오버 가장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모리 오버를 할 때 보통 3200으로 오버를 많이 하는데요. MSI 보드 같은 경우에는 OC, 오버클럭, OC 클릭을 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메모리 트라이잇이라고 있어요. 메모리 트라이잇. 이게 지금 디세이블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보통 우리가 3200을 많이 하니까요. DDR4 3200. 16, 18, 18, 36. 요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메인보드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3200MHz, 3200으로 해서 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세이브 저장하고, 나오죠? 마지막 바뀌는 값이, 컴프레션 바뀌는 값이, 오토에서 3200으로, 16, 18, 18, 36, 볼트, 디램 볼트, 1.28볼트에서, 오토에서 1.36볼트로, 자동으로 바꿔주니까요. 요렇게 예스. 요렇게만 하시면, 메모리 오버, 오버클릭 된 것입니다. 쉽죠? 보통 오버클릭 할 때 D램 볼트 아니면 클럭 뭐 세팅값을 다 뭐 16, 18, 18 맞춰주는데 어려우니까요. MSI 보드 같은 경우는 그래요. MSI 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릭에 들어가서 메모리 트라이잇 여기서 DDR4 3200으로 해주면 자동으로 3200 값으로 설정을 해준다. 간단합니다. 다른 제품들은 기가바이트나 에이서스 보드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은 없어요. 다 이게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만 이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MSI만. 그래서 MSI 최신 보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리 오버클릭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I 보드의 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